네, 동시호가 상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동시호가 상황에서 소폭의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강박권입니다. 928선의 움직임 집계가 되고 있는데 선물 쪽에서의 이제 옵션 쿼드러플 리칭 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기관이 조금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었는지 지난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못해요. 지금 현재 기관 쪽은 한 거의 7천억에 가까운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합치면 1조 원이 넘는 그런 매도가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와 그리고 전망치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셨네요. 서상현 팀장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바빠요, 연말에. 휴가라서. 아니, 제가 이렇게 기관들이 도대체 뭘 그렇게 필요로 하십니까? 이렇게 팀장님을 뭐 때문에 무엇을 듣고 싶어서 그 말씀을 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또할 말이 없네요. 휴가요. 그래요. 쉬시는 것도 중요하죠. 예. 우리 시장도 좀 쉬어야 할 때라고 생각은 하는데 끊임없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지난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강했어요. 네. 예,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매수가 좀 예. 몰리면서 지수는 좀 올라갔지만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별로 안 좋았던 한 주였다라고. 그리고 하루하루 1% 이상의 변동성을 보였죠. 오늘 같은 경우도 고점 저점 합치면 1%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대신에 그러면 현재 뭘 봐야 되냐? 그러게요. 가는 종목만 가고 있는 그런 시장. 그래서 오늘도 보면 지수가 견고해요. 하락 네. 종목이 그 상승 지금 종목보다도 한 보니까 두배 이상 되니까 왜안한 나오지? 600개 정도가 나쁘고, 이게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네. 코스닥도 두배 정도가 하락 종목들이 더 많은데 지수는 별로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일부 종목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1조 가까이 사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 해서 견고하게 이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안 빠지고 있는. 원래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팔고는 있지만 특히 전기전자 같은 경우도 1600억 팔고는 있지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고 있다는 거. 특히나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만. 이제 그게 특징인 거고 네. 기관이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프로그램. 이게 프로그램 쪽. 선물 보면 백고대신이 너무 심해요. 시장 네. 베이스스가 마이너스 이러면 6%나 기관은 사고 되니까 싶어도 못 사죠. 프로그램 매물이 계속 나올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그 기관 투자자들 보면 프로그램 매매 중심의 금융 투자라든지 연기금 등에서는 계속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투신 같은 경우야 그 개인 환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매 나오면 팔아서 해야 되거든요. 투신이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환매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빠지는 네. 거고, 그 환매 금액이 이제 고객 예탁금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기관의 매도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과 환매 이거에 의한 거고, 외국인 같은 경우 매도는 하고는 있지만 일부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매물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견고하게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제한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특히 반도체는 참 놓지 않네요. 지금 보니까. 예. 그렇죠. 반도체 업종들에 관련돼서는 여전히 뭐 슈퍼사이클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제 과거와 좀 달라요. 그러니까 2009년도, 2013년도, 16년도에 이제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면서 디램 가격이 바닥을 찍고 네. 올라갔거든요. 근데 2009년도하고 16년도 같은 경우는 바닥을 확인하면서 주가도 그때 별로 안 높았고 거의 바닥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디램 가격이 턴하면서 같이 이제 대세 상승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2013년도는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그때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거의 못 올랐죠. 견고한 모습을 정도만 디램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 흐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일단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많이 지금 올라와 있긴 예. 한데 위로도 많이 열려져 있고요. 밑으로도 많이 열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2013년도나 뭐 이런 때도 보면 뭐 12개월 뭐 트레일링 PBR로 보면 1.5배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1.78배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2009년도나 2016년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고점을 형성할 때가. 근데 지금은 뭐 1.5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위로도 열려 있고 아래로도 이제 열려져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다음에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게 일단은 10월 말 이후에 11월 달 대선 이후에 시장이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올라갔던 게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 네. 특히나 유럽 증시가 20% 넘게 폭등을 했고요. 글로벌 주식시장이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거의 수급 조체가 누구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좀 많은데 일단은 유럽계 자금들이 좀 많았고요. 패시브나 액티브나 둘 다 많았고 특히나 K망군도 그 조세 회피 지역의 그 헤지펀드들이 대규모로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신흥국이고 선진국이고 다 끌어올려 버렸어요 그때 당시. 그러면 얘네들이 뭘 샀냐? 집중해서 산 게 그 미국 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렇게 테마성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걔네들이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면 그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수급을 분석하는 많은 해외 투자가들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연속성이 있다 없다. 이게 갈라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뭐 12개월 포워드 PER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막 밸류 재평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고평가돼 있다. 네, 네. 근데 이제 재평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네. 항상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나오는 소리고요. 그 직전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제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건 네. 뭐냐면 그 200일 이동평 시청자분들도 그 우리 차트를 많이 보잖아요. 차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200일 이동평균선이 네. 있어요. 코스피로 둘까요? 아니면 코스피로? 코스피로 200일 이동평균선이 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초록색입니다. 이 200일 이동평균선 자체가 뭐냐면 경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회복될 때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수가 돌파를 하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경기가 꺾이기 전까지는. 근데 이 200일 이동평균선하고 주가 그 지수하고 괴리가 너무 커지면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네. 차이가 네. 커지면 네. 일부 좀 조정을 받다가 더 200일 올라오면서 같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격이 너무 과다하면 한번 이렇게 좁혀줘야 된다는 얘기랑 그렇죠. 똑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언제냐? 아무도 모른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시장이 조정을 볼 거냐? 그것도 아무도 모른다. 알려져 있는 악재라면은 우리는 이미 대비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악재성 재료에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지수가 더 가겠다는데 굳이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는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사고는 있지만 전방위적으로 사는 거고요. 지수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건 주변 외국인들. 예. 그럼 외국인들이 뭘 사고 있느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뭐 2차전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 반도체는 꾸준히 그다음에 자동차도 꾸준히 사고 있는.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걔네 대형주들이 올라가면 지수는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네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얘네들이 멈추면. 지수도 멈추고 지수 매물이 이제 매물이 매물을 불러오는 그런 네. 과정을 좀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흐름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퀀트 네. 최재원 연구원이 이제 외국인 수급에 관련돼서 자료를 하나 낸 게 있는데 네.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뭐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게 뭐 K망군도나 이런 애들이 이제 신흥국으로 많이 들어왔던 거고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저거예요. ISM 제조업 지수를 비롯해서 경기 선행 지표들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걔네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들은 뭐 주저할 법 없는 사실이잖아요. 우리나라 수출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근데 이제 수출 증가율이 2010년도 말 정도에 40%씩 막 폭증을 할 때 기저효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좀 매수를 하다가 그게 꺾이는 순간부터 매도로 전환했거든요. 지수는 하락 요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때 당시 2200에서 1800까지 빠졌던 뭐 한 400포인트 정도 빠졌던 그 사례가 그 뒤로는 이제 장기박수권 시대가 열렸었는데 지금도 그런 수준으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더 빨라지고 네.
더 강경하게 강고하게 나올 것이냐. 이게 지금 현재 내년도 시장을 바라볼 때 여기서 더 올라갈 거야. 뭐 3000도 넘어가고 3300도 넘어가고 뭐 정말 좋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많이 선반영이 돼 있다. 네, 네. 그다음에 뭐 200일 이동 평균선 대비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그다음에 스마트머니 인덱스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지금 연초 이후에 최저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큰 자금을 그 매매를 하는 게이트 작업분들은 이미 주식시장에 떠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누가 오른지는 아무도 모르죠. 내일도 올라갈 수 있고 내일모레도 올라갈 수 있고 그건 뭐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네. 모르겠다라는 거죠.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